네, 안녕하세요. 하나금융투자에서 인터넷 게임 담당하는 임예지입니다. 오늘 인터넷 게임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아무래도 고퍼 주식들이 밸류에이션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신사업을 얼마나 키우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주요 신사업들을 체크한다는 의미에서 신사업 체크업이라는 제목으로 자료를 준비해봤습니다. 기본 자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약본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밸류 리레이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신사업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지금 작성을 해놓았고요. 시장 상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소프트웨어 기업들 상반기 좀 부진한 실적, 주가적으로 부진한 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뭐 금리 인상이나 긴축 재정 같은 대외적인 상황이 가장 주요했다고 봐주시면 되고, 이제 기업 자체로는 작년에 워낙 가파른 성장을 시현을 했기 때문에 기대치가 올라간 상황에서 올해 전년도 대비해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성장률에 대한 의구심도 들기 시작하면서 고밸류 기업들이 외면을 받고 있는 시장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에서는 하반기 이런 기업들의 실적을 실질적으로 상승시키고 리레이팅을 계기가 되어줄 신규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고, 예, 구체적으로는 올해 안에 탑라인을 키워줄 수 있을 걸로 기대되는 커머스, 웹툰, 모빌리티 신사업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모시도록 보시면은 커머스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오픈마켓, 네이버 기준으로는 스마트 스토어라고 봐주시면 되고, 오픈마켓 류의 서비스가 주를 이뤘는데, 지금은 보시면 버티컬을 확장해서 뭐 라이브 방송도 있고, 뭐 이런 버티컬 커머스라는 게뭐 이제 뭐 패션 의류만 판다거나 이런 식으로 조금 특화된 커머스 서비스를 버티컬 커머스라고 하는데, 이런 서비스들도 많이 출시가 됐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C2C 플랫폼 같은 서비스도 생겼고, 이제 웹툰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확장의 의미에서 한국에서만 흥을 하다가 이제 일본을 시작으로 작년에 미국에 많이 진출했고, 올해 이제 유럽 및 동남아에도 진출하게 돼서 국가적으로 확장하는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이제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과거에 콜 중개하는 사업만을 전개했다면 이제는 이제 가맹택시 사업도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 가맹택시 중에서도 특히나 이제 벤티라고 불리는 대형 택시 탄력 녹음제를 적용을 받아서 탑라인을 많이 키워줄 수 있는 이런 특수차종도 늘어나고 있고, 이 이외에도 주차 중개 아니면 마이카 같은 서비스로 계속해서 신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C2C 플랫폼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네이버에는 크림이라는 이제 스니커즈 C2C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 플랫폼이 1분기 거래액 3,700억 원을 기록하면서 네이버 커머스가 1분기에 전체 9조 원 정도의 GMV를 기록했는데, 이게 QOQ로 성장하는데 1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상 전체 거래액은 나이키 코리아의 한국 매출이 한 1.5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매출을 뛰어넘는 2조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크림에서 주로 판매되는 4대 업체들이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 컨버스 코리아인데, 이세 개의 21년도 매출을 합산한 게 3조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C2C 플랫폼의 향후 시장 규모를 측정할 때 여기다가 보통 가격 프리미엄 1.5배 정도 붙고, 그리고 이제 중고차랑 신차의 등록 건수를 비교해봤을 때 중고차 등록 건수가 두배 되는 걸 봤을 때는 실제로 신규 판매보다 그 안에서 도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그거에서 근거해서 두배 정도를 곱하면은 전체 시장 규모는 한 9에서 10조 원 정도 될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크림이 이렇게 거래액 2조 원 정도 나오면은 수익은 얼마나 낼수 있냐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그거를 검토를 하기 전에 이제 이런 C2C 플랫폼, 특히나 준명품 어의 C2C 플랫폼의 구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크림의 거래 상품 평균 단가는 20만 원 이상으로 일부 비교적 고가라고 할수 있습니다. 당근마켓이나 이런 플랫폼하고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고가의 제품이 교환이 되고, 그만큼 정품인지 여부를 따져주고, 그리고 오염도가 심하지 않은지를 측정해줄 수 있는 검수센터의 존재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크림 같은 경우도 지금 성수와 이제 당산 쪽에 검수센터 두 개를 지금 성수에는 운영을 하고 있고, 당산에는 부지를 매입해서 확장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크림의 이런 그 C2C 플랫폼 운영의 특징을 고려했을 때 크림이 향후 붙일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은 이러한 검수의 대가로 구매 혹은 판매 수수료율을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수수료율은 1% 수준이고요. 작년에는 무료였는데 올해 4월부터 지금 1%를 받고 있고, 6월부터는 이제 2%로 상향을 해서 생각보다 빠른 템포로 수수료율을 올리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매출을 추정을 할때 연말까지 구매 수수료가 5%까지 점진적으로 상승한다고 가정을 했고, 이러한 가정을 하고 모델을 돌려보면은 22년 연간으로 크림의 수수료 수익은 600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매 수수료 5%가 너무 과장된 수치가 아니냐고 보실 수도 있는데, 제가 중고에서 가져온 거는 밑에 크림 피어 그룹 정리한 거 보시면은 크림하고 솔드아웃이 이제 네이버랑 무신사가 운영하는 국내 브랜드라고 봐주시면 되고, 스타겟스가 북미에서 운영하는 리셀마켓, C2C 플랫폼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제 스타겟스가 크림이나 솔드아웃 대비해서는 조금 성숙한 플랫폼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 플랫폼 같은 경우는 최초 판매 기준에 판매 수수료 12%를 부과를 하고 있고, 이게 뭐 판매량이 쌓일 때마다 거래 수수료는 하락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더블디지트 수수료를 부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5%로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게 무리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림하고 솔드아웃의 경쟁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최근에 크림이랑 솔드아웃이랑 가품 논란이 한번 있었습니다. 솔드아웃에서 판매한 제품을 누군가가 사서 크림에서 다시 재판매하면서 크림이 이 제품을 가품으로 판정하면서 논란이 한번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크림의 검수 능력이 좀더 뛰어나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검수 신뢰도 면에서 크림이 좀 앞서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이제 웹툰을 말씀드리면은, 글로벌 만화 시장 규모는 10조 플러스 알파입니다. 컨텐츠 진흥원 추산 글로벌 만화 시장의 종이랑 모바일 웹 합산한 시장 규모가 10조 원 정도 되고요. 이 중에서 완벽한 디지털 전환이 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고, 이 규모가 1에서 한 2조 원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시장이 굉장히 큰데, 디지털 전환은 50% 정도 됐고, 그중에서 앱이랑 웹 사이에서도 웹이 앱의 한두배 정도의 속도로 지금 디지털 전환이 되고 있어서, 향후 이제 피코마나 네이버 같은 주요 웹툰 플레이어들이 확장할 수 있는 시장은 많이 남아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이버 웹툰이랑 카카오 페이지랑 피코마를 말씀을 드리면은, 네이버는 올해 자체 플랫폼 성장하고 올해 초에 있었던 이북 재팬 인수 효과로 연간 거래액이 작년 1조 원에서 1.5조 원으로 성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페이지 같은 경우는 22년 예상 거래액 6천억 원 정도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피코마 같은 경우는 올해 웬만한 시장 추가적으로 진출하고, 프랑스를 비롯한 신규 주요 국가의 진출이 이어지면서 작년 한 7천억 정도의 거래액에서 올해 1조 원으로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페이지 이제 6천억 원 거래액은 카카오 페이지가 보유한 플랫폼, 카카오 웹툰, 카카오 페이지, 뭐 타파스, 레디시 같은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실제로 그 플랫폼 위에서 거래되는 거래액이고, 카카오 페이지가 자기 자사의 IP를 피코마 같은 다른 플랫폼에 판매하는 수익은 빠진 거래액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카카오 페이지 같은 경우는 그것까지 넣으면 작년 기준으로 거래액이 거의 1조 원 가까이 되는 플랫폼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플랫폼의 경쟁력을 측정을 할 때는 그 해당 플랫폼 위에서 거래되는 거래액만 넣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제 6천억이라고 추산한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웹툰 사업이 이제 뭐 탑라인 성장하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이익 기여는 언제 시작을 하고 그 강도는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이버나 카카오의 한국이나 일본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이미 BEP를 도달을 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신규 국가나 미국, 뭐 유럽, 동남아 이런 신규 국가에서 비용이 많이 집행이 되면서 글로벌하게는 아직 BEP 도달을 못한 상황이고, 카카오랑 네이버 모두 23년을 기점으로 BEP 도달 가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BEP 도달을 하게 되고, 어느 정도 성숙한 웹툰 플랫폼은 영업이익률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그거를 볼 때는 작년에 이제 네이버 웹툰 국내 서비스가 기록한 실적을 참고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작년에 네이버 웹툰 국내에서 3,500억 원 매출에 영업이익 700억 원을 기록하면서 OP 마진 20%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플랫폼은 이 정도의 수익을 낼수 있다고 봐주시면 되고, 이제 이렇게 마진을 높이 가져갈 수 있는 건 비용 분석을 보시면 되는데, 이제 지급 수수료랑 인건비 같은 경우는 이제 어차피 나가야 되는 비용으로 볼수 있고, 우리가 이제 조금 조절할 수 있는 레버는 광고 선전비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고 선전비 보시면 10% 언더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마진을 가져갈 수 있는 비즈니스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카카오 페이지 대표님이 예전에 공식석상에서 이런 웹툰 업체들의 중장기적인 마진 목표를 20% 중반 정도로 제시한 걸 보면 이 정도의 고마진이 가능한 사업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이제 모빌리티를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모빌리티가 카카오 신사업 중에서 올해 하반기 리오프닝 모멘텀을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기사 수 Q, 단가 P 모두 상승을 경험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거라고 제목을 지었는데요. 이게 보시면은
4월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 전국 택시 호출량은 MOM으로 37%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론에 공개된 수치이고, 반면에 법인 택시 기사 수는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 30% 감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래 표를 보시면은 이게 국토부에서 제공하는 건데 지금 30% 정도 하락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기사 수의 상승이 이어질 거라고 예상하는 게 옆에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4월 배달업 결제 금액에 관한 그래프인데요. 보시면은 이 음식 배달이 10% 넘게 MOM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법인 택시를 운전을 하시던 분들은 이게 여기가 사업이 안 되면은 음식 배달이나 배송 쪽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 시장이 축소되기 시작하면 다시 돌아오면서 Q 회복이 이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 기사 수는 회복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단가 상승이 제가 이어질 거라고 보는 포인트는 이제 카카오는 크게 세 가지 차종, 그 가맹 택시 차종이 있습니다. 블루, 이게 중형 택시, 대표적인 중형 택시이고, 그리고 벤티라고 해서 카니발 이상의 대형 택시가 있고, 이제 블랙, 이렇게 세 가지 차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블루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돈을 더 내는 게 3,000원 호출비를 더 냅니다. 근데 벤티랑 블랙 같은 경우는 탄력 요금제라고 해서 수요가 많으면은 그 전체 금액에서 벤티는 2배까지 받을 수 있고 블랙은 4배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런 탄력 요금제가 적용이 되는 차 종이 숫자가 많아지면은 기사들 수익도 올라가고 그에 따라서 카카오 모빌리티의 수익도 올라가는 구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거의 이제 벤티가 900대 정도 되고요. 블랙이 한 400대 정도 되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고 3만 7천대가 1분기 기준이었는데 이제 3만 거의 5천대 이상은 이제 이런 중형 택시 차종입니다. 근데 카카오에서 중장기적으로 이런 벤티나 블랙 같은 특수 차종의 비중을 높이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높이게 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단가뿐만이 아니고 카카오가 수취하는 수수료율도 여기는 더블 디지트 수수료를 받고 있어서 이제 블루가 한4% 내외의 수수료를 받는 걸 고려했을 때 이제 이익도 계산이 되고 매출단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카카오 모빌리티 22년 연간 매출 추정을 제가 해봤는데요. 22년 연간 매출 8,200억 원 기록하면서 이제 21년도 대비해서 50% 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제가 추정한 로직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카카오 가맹 택시 대수는 제가 5만 대로 5만 대가 된다고 예상을 했고 작년 연말 기준으로 3만 6천 대인 것을 고려하면은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분들의 운영 수익의 20%를 먼저 수취를 한 다음에 15에서 16%를 페이백을 해주고 순수수수료율은 한4% 중반대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고 이제 뭐 대리중개 수익이나 주차 수익 그리고 호출료 3,000원 중에서 1,500원 이제 모빌리티 가져가는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이제 매출을 추정을 해보면은 총 매출 8,200억 원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인터넷 업종 이제 하반기 토픽으로는 카카오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하반기 톡비즈, 모빌리티, 페이, 게임을 비롯해서 아까 말씀드린 모빌리티뿐만이 아니고 페이나 게임도 하반기에 많은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어서 성장 모멘텀이 풍부를 하고 그리고 비성수기인 1분기 영업이익률이 9% 후반대가 나와주기 때문에 연간 목표로 제시한 더블지 영업이익률 무난하게 달성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해서 실적이 깨지지 않고 신사업의 가능성이 높다는 차원에서 카카오를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관심 종목으로는 네이버랑 위메이드를 말씀드리는데 먼저 네이버 말씀드리면 이제 뭐 컨텐츠 부문은 여전히 고성장을 시현할 수 있지만은 올해 하반기에는 이제 뭐 신사업 부문보다는 이제 마진이 개선되는 것이 좀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일본 커머스 진출이나 미국 본사를 중심으로 한 컨텐츠 사업의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중장기적 매력도는 여전히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위메이드 말씀드리면은 이제 위메이드는 1분기 그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이익 컨센서스는 하회를 했는데요. 지금 저는 모바일 신작인 미르 M이 2분기 내에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는 점, 그리고 미르 M이라는 이 게임이 IP의 파워나 게임 퀄리티, 지금 CBT를 지난주에 진행을 했는데 직접 플레이해본 결과 게임 퀄리티가 고려했을 때 미르 4 이상의 성과를 낼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출시 직후에는 1매출 8억 원 정도 국내에서 나올 걸로 보고 있고. 이게 2분기에 있는 거고 4분기에 이벤트는 이제 이 미르M을 미르4와 똑같이 이제 블록체인을 결합을 해서 글로벌에 출시를 하게 됩니다. 4분기에 그 모멘텀이 남아 있어서 그때 1매출 7억 원 정도를 추정을 해서 계산을 했을 때 영업이익이 2022년도에 한 930억 원 정도 나오는데 그래서 이런 시장 모멘텀 그 올해와 내년 미르 트릴로지 미르M이 올해 있을 거고 미르W가
내년에 있는데, 이런 신작 관련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있는 거를 고려했을 때 이제 기회라고 판단을 해서 위메이드는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의 인터넷 게임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